하나금융투자클럽의 한민재 팀장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한민재 팀장이 보고 계신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인지 좀 살펴볼까요? 아모센스 볼까요, 우리? 네, 저 아모센스는 이제 무선 충전 차패시트와 무선 충전 모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차패시트라는 거는 이제 무선 충전의 효율을 좀 올리고요. 그리고 자기장을 차패해가지고 오작동을 막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초로 차패시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구글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좀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 아모센스도 같이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8월 달에 그 전기차에 적용이 가능한 차패시트를 또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좀 취득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역시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들썩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또 법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이제 그 신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또 전기차 충전소를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주차 면수의 5% 이상을 차지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 이상은 또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또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모센스는 또 아파트 주차장 그 전기 관련해가지고 또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또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국내 무선 충전, 그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 한 7만 기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50만 기까지 늘릴 거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가 50만 기가 좀 목표라고 하니까 관련해서 또 아모센스에 이제 차패시트가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역시나 뭐 실적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무선 충전 이런 쪽에도 있지만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제 같이 재료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또 RF를 또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RF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어서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RF가 또 같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또 애플카가 또 자연스럽게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애플카가 또 출시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과 이제 뭐 개발을 할 거다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애플 관련주와 함께 아모센스도 같이 주가가 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센스 자체가 지금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오늘 한 11%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또 기대감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점 같은 경우에 28,450원인데 저는 이거를 뚫는 3만 원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쪽의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하반기에도 이런 가능성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만 원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모센스 오늘장 간판주로 주목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석유화학 업종 중에 롯데정밀화학 보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소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수소 관련된 부분도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는 그런 기대감에 더불어서 같이 좀 성장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에폭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좀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관련된 수요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이동이 관련된 부분에도 상당히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흐름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좀 흘러가기는 어렵다 해서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3분기 실적까지 크게 기대가 되는 흐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수소 경제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송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관련된 이벤트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쪽에서도 이제 암모니아 쪽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에서는 암모니아 또 유통을 약 70% 정도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수혜들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이 뭐 본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기대감들까지 붙여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일단 깜짝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실적적인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주가의 우상의 흐름들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팜스토리도 오늘장 간판지로 보고 계신데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오늘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정거래일부터 좀 이벤트가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정거래일에 이제 상한가에 좀 안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더불어서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도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수혜주로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제 강력한 치료제라는 그런 이벤트에다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제 곡물 가격에 대한 영향으로 좀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전문가가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오늘장 간판주들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팜스토리 지금 16% 넘게 급등해서 3,02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앞서 또 롯데정밀화학도 언급해 주셨죠. 4%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